Baby, you know it. You're losing patience with me, but baby, don't show it. Ooh, isn't this what you wanted? But you're blowing up my phone, cause I didn't come crying to you. So come on, ask me. 악기가 많아요? 아, 뱀피창 안 보여주면 안 되냐고? 안 보여줘도 돼. 근데 만약에 저격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내가 그냥 저기 할게. 골드 프로젝트 때는 그냥 한 다섯 명이 있었어. 하루에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 롤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막 안 오더라고요. 사실 근데 롤을 별로 안 해갖고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다보면 뭐 오겠지. 네, 좋아요. 제라스를 상대방이 가져왔다. 정글 티모긴 한데 진 제라스가 좀 아플 듯. 근데 진짜 서포트 한 분이랑 같이 하고 싶긴 하다. 내가 서포트 할 때는 원딜 누구여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왜 반대로 이제 원딜을 하니까 서폿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 내가 서폿할 때는 원딜이 누구여도 별로 상관은 없었는데. 라인존 때문에 그런가? 티모 정글 있긴 있잖아.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늘 하나 넣어놔야겠구나.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정글 티머 처음 듣는다고. 그거는 제 방송을 자주 안 보셔서 그래요. 자주 있어요. 이 점수 때는 있어. 있긴 있어. 환영합니다. 나도 싫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목표만 정해져. 어디 밖에 나돌아다니다 보면 꼭 쓰레기통 있는데 쓰레기통에 안 던지 안 버리고 막 지하철 막 가생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에휴, 이러고 그냥 그런가 보네. 그런 놈이 있나 보네 이러잖아. 비슷해요. 그냥 그런갑다. 있나 보다. 하나 보네. 게임만 하면 됐지. 이런 느낌. 나 홍대 이런 데 가면 지하철 그 출구 있잖아.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왜 그렇게 쓰레기를 올려놓는 거야?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음료 막 이거를 컵이 진짜 많아. 근데 막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놓고 까먹고 놓고 갈 순 있잖아. 근데 홍대 입구는 그 수준이 아니야. 그냥 아이고 아 맞다 나 아까 그 쓰레기통이 안 버리고 왔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엄청 그 줄줄이 대놓고 다른 사람 것도 여기 버려져 있으니까 뭐 내 것도 버려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엄청 많아요 진짜. 잃을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 아 진짜 너무 너무 리시 하드하게 줬다. 덤프나 그냥 우리의 형편없는 피해 빚값이 따르는 거야. 오늘은 좀 땅우양님 영상을 봐볼까 하는데 어때? 라인전이 조금 괴롭겠지만 참읍시다.
망했지만 망한 게 망한 게 아니에요. 아, 망했어요. 망했네. 저 더블 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물약 하나만 사갖고? 뭐야? 위에도 죽었구나. 할 일 아직 안 끝났어. 나 모르가나님 무서워. 왜 무섭냐고? 다들 멘탈 잡아봐요. 흐흐. 이래서 아군 평균 점적 평균 90. 이거 방관으로 가야 되나? 저번에 그 딜을 아예 못할 바에는 그냥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1승 깨지겠다고? 괜찮아. 내 위에를 봐. 1승 1패야. 연승을 한 적이 없어. 모르가나님이 멘탈을 잘... 아, 이거 신발로 가자. 너무 슬프지만 제압되었습니다. 제라스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스킬 피하면서 하는 게 낫지. 뭐 딜 얼마나 넣겠다고. 그 다음에 탈론이 111, 011, 101, 그 다음에 220. 자, 오늘의 특징은 배치를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질파는 그냥 빠르게 버리고 넘어간다. 마치 코인을 하는 것처럼 빨리 쳐낼 곳은 쳐내. 아니지, 주식이지. 와우! 이야, 이거는 뭐 대단하신데? 왜 맞지 이게? 아씨, 짜증나게 잘하네. 왜 이렇게 잘 써?
어? 누구 전멸? 제라스였나? 티모가 바텀에 오긴 했는데 리신도 같이 왔다. 아, 내가 없는디. 탈론 미드도 안 보이고. 3대3대. 어? 어? 리신도 이상한데. 아? 진짜. 아? 오! 탈론아! 아, 그냥 뺐으면. 제라스가 피가 없긴 한데 빨리 밀고. 하세보, 너 할 수 있어. 나는 너 믿어. 여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에 안 갔네. 제라스를 확 그냥 잡고 근데 리신도 안 보여가지고 저거 안전하게 가자. 어, 야, 티모야, 티모야. 저를 처치. 저를 처치했습니다. 어차피 못 잡을 거 안 돼. 아니, 나 못 잡을 거 알았거든? 근데 전멸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머리로는 이거는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손을 탓해주시겠어요? 이제 제라스 1분 뒤에 옵니다. 전멸. 뭐야? 요링이 죽었어? 저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CS는 똑같고 진이 킬을 먹긴 했는데 킬이랑 목표만 정해줘. 한 칸. 내놈에게 고통을 주는 게. 오! 이건 위험, 이건 위험. 일단 둘 다 궁은 다행히 없긴 한데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아, 저 뭐야 되네. 아씨, 미니언 때문에. 오, 미친! 제라스 또 전멸? 쟤는 무슨. 아이고! 내가 맞아줬어야 됐나? 궁 쓰려고 그랬는데 안 나갔네. 스킬 끝나기 전에 됐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티모야! 작은 티모야! 이를 끼었는데 둘이 아군이었습니다. 오이 시스로부터 병. 미신이야 뭐 후반 가면은. 철탑을 파괴했습니다. 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잡았다.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난 시간이 별로 없다. 나 집 가서 템 사야겠다. 상대가 후반에도 오피챔 많다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곳은 브론즈다. 사람의 인생을 모르듯, 브론즈 인생 알 수 없다. 오이? 내 목적은.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하지? 이 시간부터? 무섭기 싫이? 마치 우리 언니 같아. 올해부터는 뭐라 안 할게. 바로 3월에 화냄. 세범이야, 올해부터는 언니가 뭐라 안 할게. 1월. 어, 바텀에서 혈의 여왕 세봉주 목표만 잡자. 아이고. 나 왜 두 번이나 죽었.. 아 처음에는 제라스한테 한번 죽고 한 번은 저기한테 죽었다. 깝쳐? 좀 세네요. W 쓰고 쓴 거라서. 아 근데 제라스도 세지만 나도 세. 방금 비교 성공적이었어. 아 까비. 근데 모르가나 되게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서포트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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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드. 아! 뭘 걸었어? 응?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였는데? 요리기 그래도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잘 밀고 있어. 텔론 모였어. 나 이제 빠져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워이 카운터가 팀원은 맞아? 나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오씨. 아니에요? 뭐야 그럼 타이온이 브라핑한 거야? 아니 해야 할 믿었잖아. 워익 카운터는 워익이에요? 아 워익도 잘 크고 리신도 잘 컸어요. 그러면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믿어버렸구나. 레드 뺏겼네. 저기 처치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시켜주마. 리신이랑 탈론은 둘 다 진짜 리신이랑 탈론답게 한다 게임은. 오. 아니 진이랑 제라스는 둘이 진짜 잘 맞는다. 제라스가 한 번이라도 맞추면은 계속 W를 시도하네. 그것부터가 이미 압박인데. 모두 지켜보자. 와! 아니 맞아줄 걸. 아니 사타여서 죽어버렸나? 애들 착하기만 하고 개망했네. 아니 이거 아 모르가나 멘탈 무너진다. 연습 깨진다. 모르가나 연습 중이었어? 요리군 근데 합류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님들아? 요리 그냥 막 라인 하나 그냥 쭉 미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나 그냥 한마디 하지 말자. 씨. 나 요릭을 잘 몰라갖고 요릭이 불안한지 계속 합류를 해가지고 괜히 요릭은 합류하지 말고 사이드 미로 이랬는데 말하는 게 원딜 131이야. 그러면 쳐 듣고 싶겠다. 씨. 아 가끔 진지한 사람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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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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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런 거 아주 좋고요.
아 너무 아프다. 진이 몇 킬? 아 진 뭐야? 킬 미쳤네? 끊기면 안 되는데 끊기면 안 되는데. 해야 할 일. 해야지 뭐. 가슴 없는데 날 건드려. 뻑여 뻑여 그냥. 어 모르가나님 슬슬. 슬슬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시네. 애들은 착해. 뭐 착하긴 하지. 구인수가 나오긴 했는데 아 바로 쓰고 문제인가? 목표만 정해줘. 근데 바로 쓰는 문제 없는 것 같고 챔프 자체는. 아니 이거는 무슨 어, 아,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진 것 같대. 근데 배치라서 닷지를 어차피 할 수가 없네. 배치 때 닷지하면은 그냥 패배로 간주되지 않나? 아 배치 때 이제 닷지해도 돼요? 어, 아 그래? 뭔가 나보다 앞에 조금 있어줄. 아니 왜 안 죽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바루스로 방관 올리라고? 마법사의 체육까지는 가야 되지 않아요? 탈론이랑 무리하지 말고 요리기 사이드 가고. 요리기 사이드 가야지. 아이고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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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이길 수 있는 그 수준을 이미. 군도의 공포를 목도하라. 이곳이
반족의 서막이 될 것인가? 아님 말고. 그래, 이렇게 해서 오해기 한 다섯 번만 죽어주고 리신이 한 세 번만 죽어주면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딜 너무 안 들어간다. 미드도 막아야 되고. 이러면은 바텀 줘야 되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기겠냐고요? 아, 오늘 저의 목표는 일단 5승 이상입니다. 이유는 그래야지 브론즈 2 정도의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론즈 2와 3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시즌에 브론즈 3에서 이 브론즈 2로 올라가는 것보다 실버 가는 게 브론즈 2에서 실버로 가는 게 더 쉬웠어요. 죽어라, 다이슨, 죽어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일상의 주문입니다. 뭐가 문제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샹크가 사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유령간 느린 채팅 신호. 패배. 바루스가 문제인가? 진짜 티모가 문제인가? 진짜로? 진짜로? 아, 모르가나님 너무 괜찮은 분이었는데. 근데 하긴 바텀 라인전을 졌으니까 뭔가 괜찮다. 사람은 괜찮았는데. 어? 점수가 안 깎여? 점수가 안 깎여요? 왜지? 아, 배치는 점수는 안 떨어져? 아, 아 그래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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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많이 쳐야 되나? 근데 웃긴 건 상대 진이 나보다 딜을 더 못했다. 더 신기한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 나보다 많이 했구나. 1000 더 했. 아니다. 600 더 했네. 아 1000 더 했네. 1000. 아니 진짜 어떻게 하면은 딜을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아니 이즈로 해도 딜이 안 나. 그리고 아닌가? 11이는 또 딜을 잘했네. 어떻게 하면 딜을 넣지? 근데 좀 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딜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에 나가 있냐고 뭐라고 해. 그러면은 다시 또 수비적으로 하거든? 급하는? 그러면 또 이제 왜 이렇게 딜을 안 넣니? 그러면 또
그럼 딜을 넣어. 그럼 또 이제 왜 이렇게 앞에 있니 원딜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합의점을 잘 못 찾겠어. 포지션을 못 잡냐고요? 포지션도 못 잡... 아니 포지션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어 진짜 매턴마다 나는 그게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님들아. 근데 아 이게 여러 번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딜을 넣을 수 있을까? 나는 원딜을 지금 내가 4년 정도 했잖아. 근데 아직도 딜을 넣는 법을 모르겠다. 진짜로 모르겠어. 진짜로.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딜을 넣을 수가 있죠? 안 죽으면서 딜을. 진짜 딜이 안 나와. 핵심 CC기 극딜 미드 스킬 빠진 거 기준으로 잡고 딜 넣으십시오. 알리쿵쾅이 빠졌는가? 잭스크가 빠졌는가? 르블랑 QW가 빠졌는가? 자르반 EQ가 빠졌는가? 그런 거 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딜을 결국엔 못 넣던데.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제 바로스 그만할까? 아 뭐하지? 아 뭐할까? 뭐가 좋아요 요즘에 뭔디? 바로스 그만할까? 아 이제는 좀 1일인데 11일? 에바야 1일 있을 때마다 11일 하면 개망했어. 아 나 카이사 하기가 싫어. 카이사 진은 괜찮아. 진은 괜찮아. 진 바루스 11위는 괜찮아. 근데 카이사 하기 싫어. 아 미포도 괜찮아. 미포 맞아. 미포가 있었다. 케이틀린도 괜찮아요. 케이틀린 애쉬 진. 아 그래요? 케이틀린이 좋아? 그럼 케이틀린 해야겠다. 아 근데 이번 판만 바루스 할게. 요즘 캐틀 좋아요? 어, 나 그러면은 저기 할래. 캐틀 할래. 트위치 서폿이라고? 아니야, 무무 서폿이야, 무무 서폿. 케이틀린 해야겠다, 케이틀린. 카이사는 템프는 너무 좋은데 하기가 싫어. 왜 싫으냐면 뭐가 너무 라인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야 라인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저 아칼리 뭐가 됐든 거르자. 뭔가 기사 같은 사람 같아가지고 우리 팀이라도 그러고 저쪽 팀이라도 좀 그래. 조금만 걸을게. 카이사 할 때마다 그 막 지인들이랑 같이 했을 때 그 누구지? 나성님이랑 같이 할 때는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솔랭으로 카이사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캐틀 하자 캐틀. 정신적으로 병드는 느낌이야 진짜. 어쩌다 한 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챔프 자체는 카이사 너무 너무 좋아 진짜. 캐틀 해봤냐고요? 네 해보긴 했는데 요즘에 잘 안 했어. 어 카이사 진짜 원딜의 로망 아닌가? 멋있잖아.
좀 나는 원즈의 로망캐가 베인, 루시안, 카이사, 사미라 막 약간 이런 것 같아. 근데 사미라는 뭔가 약간 좀 약간 덜 멋있는 게 챔프 자체가 너무 사기라서 약간 안 멋있고, 제일 멋있는 건 베인. 난 징크스도 멋있는지는 모르겠어. 징크스 멋있었으면 진작했을 거야. 베인, 카이사, 이즈, 닐라도 왠지 멋있을 것 같아. 닐라로 캐리하는 걸 못 봤는데. 루시안 진짜 멋있어. 루시안 잘하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야, 근데 게임을 애초에 잘하면 그 섹시한 캐릭터가 몇 개 있어. 이렐, 그 다음에 아칼리. 티몬 안 멋있어. 뭐래도 아 요네, 제드, 루시안, 베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 리신 멋있지. 아 카타는 약간 덜 멋있어. 카타 약간 궁이 약간 가만히 있어야 돼가지고 약간 덜 멋있어. 난 아펠리오스는 멋있는지 모르겠어. 아펠리오스 뭔가 또 그 빨간색일 때가 안 멋있어. 아이본 진짜 안 멋있어. 아이본은 그냥 안 멋있어. 요네, 야쏘 이런 거 잘하면 너무 멋있잖아. 카밀 멋있어. 카밀. 아 피오라 개 간지. 피오라 진짜 간지나지. 아트도 멋있는 것 같더라. 아트도. 크사한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 캐리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아 그웬도 멋있지. 그웬 뭔가 그런 애들이 캐리하면 멋있어요. 근데 진짜 게임 잘하는 사람 자체가 좀 나는 섹시하다고 생각해. 그치. 페이콘 뭔가 약간 섹시하지 않나? 그런 막 근데 그게 막 약간 성적인 섹시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캬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게임 잘하는 여자 섹시해. 확실히 섹시해. 근데 나는 그게 아직까지는 남자가 더 좀 더 섹시한 것 같아. 게임 잘하는 사람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섹시한 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게임을 잘할 때가 좀 더 섹시했어. 재홍님도 멋있는데 뭔가 약간 그 스트리머가 되면 약간 살짝 섹시함이 덜해지는 것 같긴 해. 물론 너무 잘생기셨고 외모도 진짜 대단하신데 그 약간 스트리머가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광대화가 되는 그런 게 있어. 이게 약간 프로일 때랑 스트리머일 때 게임 잘하는 느낌이 그 약간 살짝 다르지 않아요? 있어.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뭔가 스트리머일 때 게임 잘하는 것도 멋있지만 뭔가 좀 달라. 아 게임으로 판결 안 한다고? 판결하는 건 아니야. 매력 있다는 거야. 매력 있다. 멋있다. 예를 들어 막 뭐 긴 머리가 잘 어울리면 긴 머리일 때 섹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베인인데 지나자고? 안 돼. 이즈도 안 돼. 이즈가 베인한테 잡아먹혀서 안 되고 캐틀이나 카이사 해야 돼요. 카이사 할게. 아 미포 할까? 여러분 미포 할까요? 카이사 할까요? 미포 할까? 오랜만에 미스포춘 가자 미스포춘. 근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 라인전 이길 수 있는 거는 미포 가자. 미포. 근데 저 미포도 조금 오랜만이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어. 미포 막
크라켄 징수 아 피바라기를 가기도 하는구나. PWE 아 신발이 꼭 신발을 찍어야 되나? 근데 뭐 미포는 빠르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아까 누가 닷질을 해가지고. 근데 롤 되게 착해진 것 같다. 투수한테 발로란트에서는 진짜 너무 더럽다고 두 명한테 보내왔었는데 롤은 오히려 깨끗하고 발로란트가 더 더러워졌나? 아 아직 배치 기간이라서 뭐지? 배치 기간은 좀 착하나? 이유가 뭐지? 이유가 배치 아 곧 더러워질 예정. 전설 챌린지는 뭐지? 프레스티지 그런 건가? 오. 가자. 가자. 미포. 사령관 호출 보고한. 비비고 준비 완료. 롤롤 소리 조금 커졌을 수도. 그냥 키웠어요. 롤은 게임이 진짜 잘 만들고 재밌는데 이게 약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 오징어들아. 아 트징어 이모티콘 빼야겠어. 트징어 넣었는데 아무도 안 써가지고 그 이모티콘 빼고 딴 걸 올려야겠어. 어 저거 트징어 저 이모티콘 넣었거든요? 근데 딱히 쓸만한 타이밍이 없는 것 같아갖고 저거 빼고 딴 거 넣을게요. 그건 뭐냐고? 트징어 트징어예요 트징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어. 저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저 고 하는 거 있잖아. First blood. 하리우스장 니게로 뭐 니게로 동물 특공대는 W 찍어야 되나? 약속하지. 당했습니다. 토끼굴로 떨어지셨군. 이득 게이드 아니 제라스가 죄송하다는 말을 해? 아니 배치 기간엔 다들 이렇게 제정신이구나. 난 제라스가 미안하다는 말 한 두 번째로 듣는 것 같은데? 살면서? 내 눈 착해. 예전에도 미안하다고 하는 제라스 분 있었어. 정말 브론즈는 다시 봐도 신기하다. 미안하다. 적을 처치했어. 브론즈란 요철 여왕이십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내가 눈이 좀 왜요? 모두 전군각이지. 발걸음은 가볍게, 총은 무겁게. 와, 이게 사네? 6. 내 사령부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우리 팀이 살짝 산만하긴 한데 베인이 저렇게 2킬 먹고 시작하면 미스포춘 향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거? 그죠? 적을 미스포춘 한 이유가 뭐야? 베인 CS 못 먹게 하려고 한 건데 긴장 풀지 말도록. 근데 자리가 너무 끌리는 자리였어. 제발 저를 끌어주십시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게임이 아주. 근데 어쩌면 내가 롤이 안 질리는 건 찾았구나. 이래서가 아닐까? 상위 티어로 가면은 끝날 때 막 킬수가 얼마 안 된다던데 나는 막 끝날 때쯤 되면 킬수가 막 29대 막 36 막 이런. 아 상위도 똑같아요? 나는 상위는 킬수가 별로 안 난다 그러더라고. 오징어 녀석들이 여기 왔어. 제라스 좀 약간 위험해 보여. 내가 너무 밀었나? 제압되었습니다. 늦을 수 없지? 이거지. 제라스는 이거지. 귀는 땅으로, 눈은 미래로. 아니야, 저 CS 이제 따라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베인한테 CS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에게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텀 망했냐? 이렇게 쓰러질 내가 아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베인을 그래요. 근데 카이사 했으면 더 망했을 것 같다. 아니 미포라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이거 카이사였으면 아 저 가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이러다 이거 이미 어 끝났어. 이미 미포여서 그나마 이거다. 누가 기사님이야? 아리? 저기 보자. 아리님 아이디가 도마 유술이긴 하네. 뭐 밀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는 그냥 밀지 말지.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제라스 너무 아니 아까 그 라인 먹으면 안 됐어 그거. 임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그지? 그 갑자기 그 제라스 스킬 써서 여기서 밀었잖아. 얘네 욕 먹고 왔을 때 그때 그냥 먹으면 안 돼. 그거 그냥 중간중간 받아 먹어야 되는데. 태고족 오징어 녀석들이 우리 세계를 파괴했어. 지금이라도 세계를 지켜야 돼. 있긴 있네.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그래, 700골 먹었으면 됐지. 이래서 미스포춘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나 한 명 잡으려고 여기 올 리가 없지. 그날 사령관이란 정지할 순간 알아야 한다. 개봉추 겨울비가 추적추적 오는 아침이네요. 이번 시즌엔 꼭 골드 가세요. 아, 비 와요? 추워지려고 비 오는 거냐? 따뜻해지려고 비 오는 거냐? 감사합니다. 팀을 선택할 순 없어도 그에 맞는 명분. 아, 따뜻해지 벌써? 1월이지 않나 지금? 그러고 나 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3월쯤에 꽃샘추위 한번 올라나? 아, 추워지는 거구나. 적에게. 아이 고만 좀 제라스님 나 너무 불안해. 이거 빼자. 직접 생명 채우는 적은 없다. 아유 여랑님 15개월인데요. 15개월 구독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싸우지마. 이거 녹턴 지금라인 서비스 종료다. 실수했어 근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당근은 됐고 책찍만 줄게. 실수 요새 차이. 맞춰! 우리가 있는 한 희망도 있는 것. 그렇지. 요즘에 왜 이렇게 내 방송 외국인이 많지? 어디 소문났나? 게임은 저렇게 못하는데 12시간씩 맨날 하는 데가 벌써 있다니까? 잡았다 잡았다 이 잡을만해 이거. 그렇지 우리 제라스 잘한다 잘했어요. 어 이거면 됐지 제라스가. 이거면 이래야지 제라스지. 구 비꼬는 거 아니야? 아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비꼬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비꼬는 것처럼 진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건데 진짠데 진짜? 아니 이 물개박스를 보고 또 돌리는 건 줄 알았어? 움직이지 않는 아닌데? 아 그래요? 내 말투가 너무 비꼬는 것 같나? 아니 근데 진짜로 비꼬 의도가 없이 저긴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거북이처럼 끈기만 앞세워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아 괜히 갔다 이거. 그지? 그냥 딱 봐도 안 될 건데. 도끼를 좀 입었다고 만만하게 받다간 큰 크라치. 깜짝이야.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아 방금은 마오카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방금은 내가 그 타이밍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어. 우리 팀이 찾으면 당장 달려가겠어. 아 맞아. 그리고 바로 갔어. 오히려 마오카이의 정답이다 연금술사는. 아니 그걸 왜 왔어지? 그냥 오지 말지. 오케이 잡았다. 더블 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베인 너무 컸다 인간적으로. 그지? 아 맞아. 이거 미포는 궁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쓰러지면 더 세게 박차고 일어나지.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야. 베인이 너무 커서 다리우스랑 마오카이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베인 하는 거 보니까 약간 호전적인 편이라서. 그리고 제라스는 또 좀 빠져야 되는데 너무 저기하고. 동물 특성대 일단은 녹턴 생각하자. 녹턴. 녹턴이 안 보이고. 녹턴, 녹턴, 녹턴. 오징어 사냥 시간. 오케이, 이건 살려줬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성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든 만족할 수 없어. 누가 이렇게 와가졌어? 비비공의 호흡을 위해 기원해. 경계 유지하라. 아리는 착한 것 같은데? 제압되었습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내가 제발 잡아,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너가 이겨, 너가 이겨, 너가 이겨. 그냥 뒤에, 그냥 너가 이김. 마나 없는데. 아, 못 이기나? 너무, 아, 템이 너무 안 좋긴 하네. 아니, 이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싸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야. 미치겠네. 제압되었어. 아니 이거는 너무 명장면이라서 할 말이 없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단 녹턴 궁 썼고. 아, 질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제라스만 저러면은 모르겠는데 마오카이가 일단 멘탈이 나갔고 제압되었어. 베인 너무 컸어. 근데 그나마 희망적으로 볼 거는 베인이 이제 먹은 게 제라스 정도밖에 없다는 거? 저 킬이 약간 물킬인 거지. 아, 녹턴이 문제네. 녹턴이 문제네. 이거 고루고루 잘 먹어서. 제압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대였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리는 왜 죽었지? 다리 언제 왔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 아지르 온 것까진 봤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미드 가는 게 낫겠지? 비비공일 생존 신고한다. 임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뭐야, 미드가 왜 없어요? 발걸음을 가볍게 성공.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어? 아리가 처음으로 화냈는데? 이 채팅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아, 제라스가 시레스 건드렸나? 있는 거야. 님들아, 이게 뭐야? 이거 아지르 타워 여기에 가능하다는 뜻이야? 어, 아, 씨! 아, 씨, 이 쓴다는 게 안 흘렀다. 쏘리, 채팅 치고 난 다음에 키보드를 손에 올렸는데 이에다 올려야 될 걸 아래다 올렸나 봐. 아. 근데 뭐 그나마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태고족 기술의 집약체야. 우리가 잘 쓰지만. 저를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했다 이거는. 나 지금 세다 이거. 아들이 당했습니다. 뭐야, 베인이 더 센데? 특공대 5인치면 아니 나 센데 베인이 나의 1.2배 센데. 저기 확산 중입니다. 용 가는데? 아리우스? 아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라스? 제압되었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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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돈 너무 많아. 나 돈 너무 많아. 제컷 떠야 돼. 제컷 떠야 돼. 무대 나와. 무대. 나 이제 개쎄다 이제. 도끼옷 좀 입었다고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칠까? 이제 베인 죽일 수 있어 이제.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린 인류의 마지막 희망. 먼저 공 쓰면서 들어오면 당연히 못 이깁니다. 또 땡겨질라고 저거. 인간 페이크 지구의 답. 언젠간 이 세계를 지키지 않아도 될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다리우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 깼으면 됐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킥. 태봉수가 롤채팅이 생각보다 착하다고 하자 귀신같이 나오는 이런 판. 그러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 근데 저기에 3명 있어가지고 가면 안 돼. 녹턴, 글리츠, 베인 있어가지고 그냥 쫓아내기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정글은 조심해야 돼. 어디서 왔니? 오지 마. 지금 레드 쪽에 찌는 와드 다 있는 것 같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말도록. 그러다 또 땡겨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녹턴이 어딜 감히 온딜 안 물고. 너희끼리 먹을 수 있잖아. 아, 먹을 수 있잖아, 너희끼리. 빠른 사과. 빠른 사과. 아 근데 미드.. 아 그런가? 저 미드 그냥 안 밀고 그냥 바론 가는 게 맞아? 미드 밀고 가면 더 이득 아니야? 선택할 수 있지. 그거는 안 죄송합니다. 판단은 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씨! 내가 아까 말해가지고 또 쫓아오셨네. 여기 내가 센 걸 느껴버렸구나. 너 봤구나. 제압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너 봐버렸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텀에서 너무 똥 싸가지고, 아 똥 싼 것까진 아닌데 녹턴이 바텀이 걔 벌레라 생각했는지 굉장히 녹턴이 이제 우리 물어줄 거야. 굉장히 우리를 프리하게 내버려뒀거든 나를.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날 겁내지 않겠지. 뭔지 알죠? 뭐야, 못 본 걸로 할게. 아, 바론 쪽으로 써보지. 이게 뭐 없으니까. 바텀. 나도 녹턴 생각하고 있었어. 이리 와들. 내가 바로 폭풍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파괴를 당했습니다. 나이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리드는 우리의 영웅이자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이젠 내가 와드다. 내가 빼는 사람과 아니 곰돌이가 균열 생성기 내셔를 가나? 모든 게 아니 아리가 센 게 아니라 곰돌이가 좀 템이 되게 자율적이신데? 굉장히 공산주의적으로 안 가셨네. 그래, 좀 산만한 건 인정해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대인이 리코한테 딜 안 되지. 동물 특공대는 약속을 지키러 여기 온 거야. 진리의 이유를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와, 저거 볼리베어 너무 트롤인데? 스타일은 중요해. 특히 내경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포탑을 파괴했어. 포탑을 파괴했어.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어. 이거 무조건 나한테 좀 쓴다. 제압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왜냐면 바텀에서 너무 똥을 싸서 녹턴이 아마 바텀 중신이야? 공수면 뒤져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라스였고요. 그냥 빼. 어쩔 수 없어. 천천히 가자. 쓰러지면 더 세게 박차고 일어나지.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야. 근데 이거 오히려 이러면 못 먹는데? 이거 사용 줘야 돼? 어디 신나게 뛰어가볼까? 어쩔 수 없다.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수호천사는 좀 우리 세계를 파괴했어. 지금이라도 세계를 지켜야 돼. 아, 바로는 좀 빨리 먹을 수 있긴 해, 내가. 그냥 먹어. 세다니까. 집 한번 막자, 이거. 아니 저게 볼베가요 여러분. 그 무슨 공속 볼베 이런 거여가지고 실력자였어. 내가 그렇게 할 차례. 억제기 겁나 빨리 밀 거니까. 원딜이라니까 볼베 원딜. 우리 팀이 살짝 상관하긴 했는데 인정하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끝내. 오케이. 이거 솔직히 전 잘했죠. 이거는 바텀에서 멘탈 안 상하고 아주 잘했으니 아주 칭찬 받을 만합니다.
저는 아린님 드리겠습니다. 아린님이 마오카이가 그렇게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화 한 번 안 내고 게임을 한 아주 용감한 친구로서 어우씨 바텀에서 좀 나 실버 3으로 올라왔나? 아 브론즈 3이구나 아 그래도 딜이 안 나오네 이유가 뭘까? 난 진짜 모르겠어 나 저것 좀 알고 싶다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올까요? 교전을 잘 안 해서? 아니야 궁은 내가 지금 하는 미포는 궁이 중요한 미포는 아니긴 해 그 약간 저번에 골드 프로젝트 할 때 하던 그거 아니야 걔는 아니야 다른 애들은 쉬지 않고 투닥투닥하니까 딜이 높아 보이는가 봐. 아, 그런가? 내가 쓰잘데기 없는 싸움을 안 한다는 뜻이야? 아니면은 너무 딜교를 안 한다는 뜻이야? 역시 브론즈 아이언과는 게임이 수준 자체가 다르군요. 아 이번엔 잘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14-8-10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딜량이 막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지 오 이번에 진짜 50-50이었네? 나 안 물렸어. 나 저기 녹턴이 나 두 번 세 번밖에 안 물었어. 녹턴 아리한테 매혹 당해가지고 그거 안 하던데. 나한테 저기 안 하던데. 오 녹턴이 중후반까지 나를 안 물던데. 그래서 이번 판 완전 행복 게임했어요. 녹턴은 바보. 아리밖에 몰라 누가 이런 개념 밴을 했지? 3일화를 밴하네? 그러면 저는 아... 뭐를 밴하고 싶냐면 아트록스 좋죠 아냐아냐 뭐 밴하지? 마스터일... 어 뭐야 야쏘를 아니 우리 밴이 굉장히 개념찬데? 야쏘, 마이, 이렐리아, 일라오이, 사미라 벤이 아주 알찬데?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 케이틀린 한판 해볼게요 네, 캐틀 한판 해볼게요 근데 캐틀 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릴게 캐틀 캐릭 자체는 좋아하는데 캐틀도 뭔가 어려워져가지고 못하겠어 돌풍 고연포 오케이 캐틀이 미포보다 더 거리 잘 재야 된다고? 근데 거리 잘 안 재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아마 브론즈 실버 특이 나는 그 딜을 넣는 그것만 뭔가 특이점이 오면 진짜 골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포지션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좀 수비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막 많이 나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거 잘 안 하잖아 다만 그 가끔씩 칼날벌이 이런 데서 죽어서 그렇지 진짜 어쩌다가 그거 막 흔치는 않아 그래서 웬 쓰레쉬
뭔가 특이점이 한 번만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4년 동안 특이점이 한 번도 안 오지? 근데 하긴 내가 원딜 처음 시작했을 때 브론즈 3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실버 4잖아요. 그러면 뭐 올라오긴 했지. 작년에 살짝 트위점 왔어. 살짝. 그러니까 재작년 이전과 작년 이후가 조금 다르긴 해. 왜냐면 재작년까지는 아예 스킬만 쓰는 그런 챔프 위주였어. 이즈, 바로스, 11을도 큐만 날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형수님이 안 봐준 이틀 만에 되돌아가서 오열했다고? 야, 그때 내가 되게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다시 보기가 있나 그거 혹시? 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잘했나요? 나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해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사건을 해결하기 직전이야. 증거를 잘 연결해보자. 아, AP 카이사. 아, 근데 AP 카이사. 아, AP 카이사 때 잘했다고? 아, 그거는 근데 사실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명예를 쫓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들이야. 수르신님. 이득 원칙을 따랐을 뿐. 거기에다가 조이 풀 쓰고 이제 정렬까지 썼으면은 템 사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지뢰 템이 없군요. 그레이브즈가 욕할 것 같아. 뭐하냐 이러고. 피카인성까지 다 끝냈어. 뭐야 우리 쓰레쉬 왔잖아. 근데 쓰레쉬가 전멸까지 쓰고 들어간 거라서 이거 안 들어갔으면 쓰레쉬 개 흑화가. 유니크 웨인 콤본다 기대주. 진정한 전문가. 아 진짜? 나 옛날에 무지성 케이틀린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빵 헤드샷. 캐틀쇼라고 해가지고 그 템 사면 그 무조건 치명탄 제 이름이다 나가던. 이거 먹어볼래? 뭐지? 그 망토 몇 개 사면은 꼼짝마. 이게 아닌데. 킬트거의 진심 심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법 앞에 자비라 없다. 3레벨. 아군이 당했습니다. 계속
안 좋아요. 이만 끝내죠. 차도 계속 마셔줘야지. 필트 오버의 애완견? 난 신들을 위해 봉사할 뿐이라고. 저거 오랜만에 보네. 뭐였더라 쟤 이름? 까먹었다. 대중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은 세 글자 모형지물일 뿐이죠. 클레드였나? 네, 슬래시 그냥 흑화해서 미드 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올라가 준 것 같아. 무법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처치했습니다. 근데 왜 맞지? 좋은 건 부르신 분? 아, 추격전이 좋더라. CS 차이 너무 나는데? 제가 미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아, 쓰레쉬 아까 그거 썼어. 그거 뭐지? 파란색 그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한번 찔러줬으면 뭐가 나왔었긴 한데. 그럼 그렇지. 스네시님 저기 성격이 탑하셔야겠는데? 와, 이거 완전 난리 났다, 씨. 벌써 던진다고? 싸웠어, 싸웠어. 이거 무조건 싸웠어. 이거 의도적으로 던진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조이 지금 벌써 두 번 죽고 내려온 거야. 언제나 환영이지. 빵! 헤드샷! 수사 시작! 아까 쓰레쉬가 미드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뭐 남 탓했나봐. 그래서 바텀 와서 죽어준 것 같은데? 그죠? 뭐 야 쓰레쉬 올라왔는데 뭐하냐. 없어. 언제나 명령 체계를 준수한다. 이것
원칙대로 처리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 이거 빼야겠다. 그라가스가 아랫동선으로 내려왔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현장 건드리지 마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 공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온 거죠. 그냥 주는 게 나은 거 같아. 아, 이거 지켰다 왔어야 되는데, 에이씨. 아, 난 알면서도 왜. 제압되었습니다. 아, 개소네. 어디, 이번 사건도 파헤쳐볼까? 나 마나도 없고 템 곡괭이 하나다. 작은 변수 하나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죠. 다시 생각해. 학살 중입니다. 근데 나 집 가야 돼. 술가 끊이질 않으니 차도 계속 마셔줘야지. 아, 수지 씨가 자랐는데 성격이 안 좋아 보여서 빨리 입항하고 이혼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부터 조사해야 하는 법. 너무 잘하시는데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입항에 빨리 그냥 함께 하고. 이제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응 이러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지. 난 언제나 승리를 겨냥해요. 빗나가는 법. 아군이 당했습니다. 능력 있으면 좋지 아주. 저를 처치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오케이, 딜이 이제 별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딜의 힘이 없군요. 저도 확산 중입니다. 아씨, 그냥 먹을까. 실수 차이 좀 심한데? 스레시 죽었나? 서류 작업보단 현장이 낫죠. 여기 있다. 진정한 전문가는 주변의 모든 걸 살펴야 하는 법. 공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비. 이제 정도는 노려볼 만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이제 CS 먹자 그냥. 너무 손해봤다. 진리 형 궁 안 썼지 님들아. 킬토버의 중심은 그걸 안 쓰네. 알고 안 썼나 보다.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오케이 이제 혼자다. 답이란 없다. 이거 나도 그냥 돌풍 사오자.
어차피 준비됐다. 라인 박혀갖고 이제 애매한 데다가 진리 형까지 집 갔으니까 집 갔다 와가지고 돌풍 갖고 그냥 죽여버리자. 티오 지금 브론즈 3이요. 브론즈 3. 근데 이거 진짜 브론즈 1이나 2까지는 찍어놔야 돼. 왜냐면 내 기억으로 옛날에 브론즈 3에서 만나는 애들이랑 브론즈 2에서 만나는 애들이랑 수준 차이가 좀 심했어요. 조사해 보도록 하죠. 브론즈 3, 4는 약간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유치원 느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 게임을 같이 해서 우리 이기자가 아니라 키모나 해볼까?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심심한데 이거나 해보고 가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포탑을 파괴했어. 보안관 부르신 분? 좀 외박이긴 했어. 이거 빼야 돼. 저기 미친할 기도 있습니다. 근데 용을 가는 게 쓰레시가 너무 멀리 본다. 애들이 그거를 못 따라가는데 그거를 너무 멀리 보고 그 용 애들이 와주겠냐고. 그거 미드에서 뭐 애들 용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수사가 실착함을 예정한 것 같죠. 아 씨! 아 모델가 솔직히 진짜 개잘온 것 같은데 와 이거를 아 너무 아쉬운데? 모델가 진짜 와 와 조이는 진짜 저거 전멸 아 그렇지 잡아 나이스 아 모델 잘왔다. 모델 완전 모델님 진짜 잘왔다. 법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순 없죠. 제 총도 마찬가지고요. 쟤네도 어지간하다. 누가 자꾸 용을 가자고 하는 거지 쟤네? 그놈이 임포스터다. 내보내. 쟤네 진짜 용호더가 진짜 개애반데 방금은? 필터에도의 애완견? 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뿐이라고. 빨리 죽자. 엥. 와 클레드 1인공 멋있다. 현장 복귀. 이번엔 실패하지 않아. 모델님 너무 멋있어요. 모델 미.
전령은 못 먹었나봐. 초기화는 갖고 사사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모델까지 같이 맞는다. 오, 쉐. 새로운 용의자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곡된 기적.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버렸네. 조개 거리가 되네. 탑이 밀려버렸지만서도 모대가 워낙 잘 커갖고 다행이긴 한데. 클레드 우리 블루. 외운 뒤에선 태우잔이었던 메가롤에선 맞췄다. 이런 걸 방어 시설이라고.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미치겠네. 아, 요즘에 자꾸 배가 너무 고파. 님들아. 흥미로운 사건을 언제나 환영하죠. 아, 까비. 수사 시작. 배고파 자꾸. 안 되는데. 전장의 집이지. 현실체 현실 세벌은 없어야 합니다. 모델가 진짜 이건 모델 없었으면은. 오 나이스. 굿굿굿굿굿굿. 더더더더더더더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마 캐트링 그다음 무대겠지. 마무리. 크라가스가 좀 세네. 디델리라 뽑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개맛있는데. 맞아! 디델리였어! 나 옛날 이와이어대에 있는데 앞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가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진짜 그게 참 맛있었는데 뭐였을까 이랬는데 디델리였음.
아 너무 의식의 흐름인가? 아니 진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생각했었는데 거기 떡볶이집 이름이 뭐였을까? 이러면서 진짜 오래전에 먹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무 맛있었는데. 원칙대로 처리하자. 아 뭐야 더.. 와 아쉽다 진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이길 것 같긴 한데 좀 조심은 해야 돼.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산 이 판을 하면서 이길 것 같긴 한데 하나 느낀 게 캐틀인가 싶어요. 캐틀이 오 지금까지 요즘에 한 원딜 중에 제일 별론데요. 미연을 해결하기도 하죠. 하고자 저거라도 잡아야지 했는데 그마저도 제압되었어. 쌀 먹을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벤님 안주 먹고 싶어요. 현장 복귀. 우리 해적단 침몰한다. 아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힘이 안 나네. 요즘에 살 뺀다고 밥을 많이 안 먹었더니 이제 배가 고파. 난 언제나 승리를 겨냥해요. 빗나가는 법이 없죠. 오늘 휴방이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휴방 날마다 하나씩 맛있는 거 시켜 먹거든요. 아 김치찜 말고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우리가 그네를 해주겠다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망칠 수 없어. 이번엔 진짜로 도움이 됐다. 정말 정말 정말로 도움이 됐어요. 조심. 가만히.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소환하겠습니다. 남. 시공수 세상에서 1그램이라도 더 있어달라고.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날 버린 게 아니고 저분 나랑 비슷해. 그냥 여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부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시야가 작아. 근데 쓰르시는 약간 여기 티어 아니 여기 티어긴 한데 멀리 보는 것 같아. 너, 뭐 그가 넓게. 그니까 쓰레쉬가 아까부터 계속 그분한테 한마디씩 하는 게 그분은 진짜 못 보는 거고 쓰레쉬는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야 이 티어에 비해서. 서류 작업보단 편견이 낫죠. 어씨. 모델은 진짜 여기 아닌 것처럼 잘해 진짜로. 진정한 전문가는 주변의 모든 걸 실패합니다. 전사의 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어? 분명 우리 원딜이 그만 쉽게 이길 거야. 와 이거 너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를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되었습니다. 법 앞에 자비란 없다. 발언이다. 모델 없인 발언 안 되는데? 조사해 보도록 하죠. 적이 학살이 중입니다. 무법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해.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가시나요? 그러고 싶은데 제 손가락이 오늘 은돌이 찹쌀떡이에요. 그냥 거의 버튼 하나 누를 때 두 개씩 눌리는 느낌인데 제목을 카트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목도 약간 나간 것 같아.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투자했어 카트에. 3부를 할 그걸 남겨놨어야 되는데 너무 쏟아부었어. 덕질 신경 쓰지 마. 아니 진짜 케이틀린 드럽게 못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싶은데 게임이 또 안 끝나. 빨리 다른 판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끝나요. 하필 개같이 못하는 판에 괴롭다. 살려주세요.
딜도 너무 쓰레기인데. 저기 합사해 주세요.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범인인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장 복귀. 이번엔 실패하지 않. 나랑 그부가 범인인데 이거.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수사관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진짜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조이 조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정거리를 벗어날 순 없죠. 제 총도 마찬가지고요.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빙살 뿐이야. 백중.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까비. 범주는 하나지만 모임은 드물죠. 가야 된다고요? 저요? 모레? 왜? 매일 아 멜모 아 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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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멜모. 아 오케이 오케이 맞네 맞네. 대중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은 그저 모형지물일 뿐이죠. 수호천사 말고 멜모 가야겠다. 멜모. 어차피 지금 뒤에 걔 구데이 같이 해가지고. 흥미로운 사건은 언제나 환영이죠.
아, 이거 너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부터 조사해 버렸네. 뭔가 약간 넘어간 느낌? 지켜줄게. 항상 세 걸음 앞서야 한다. 억제기가 복지생성. 빗나가지 않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복지생성. 왜곡된 빛이여. 방금 칼바람 한판 땡기고 왔는데 싸우는 게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 보이네요. 어? 우리 아무도 안 싸우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수사관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이죠. 아, 한타가. 아, 이거 뭐가 해야 되냐. 애매하다. 금방 올게. 멜모를 가던가 수호 천사를 가던가 두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딜이 나오겠냐? 클레드 공? 언제나 명령체계를 준수한다. 덕진 신경 쓰지 마. 원칙대로 처리하죠. 조이가 15킬이라 조금 쎄. 이제 끝이다. 공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온 거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드디어 하나 했다. 씨. 어, 씨. 어. 어, 씨. 하나 했다. 하나 하나. 진짜 딱 하나. 단 하나. 법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순 없죠. 제 속도 마찬가지. 도미닉 지금 헷갈려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완전 이거 지면 솔직히 이거 내 탓이어가지고.
기회를 갖고 못.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혀 작업보단 한장이 낫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수은이었으면 살았다. 아군이 파괴되었습니다. 초식이 안 눌렸어. 기절해가지고. 이상 요약 후 쓰레시 원만한 처리하시고 태클넌 양하거라 먼 구플이나 바루즈나 시리를 내놔라. 뭐야, 욕배였네? 딜은 했나? 캐틀은 버려야겠다. 나 당신을 믿고 정배했는데 고양이가 플레이하다니. 양복이랑 그린스크린 가져와. 11이었으면 이겼지. 대봄추 부따기인 거야. 11이면 이겼지. 모두는 눈물 흘릴만 해. 저 이상으로 할 수 없었는데 모두가 진짜 잘했는데 마지막에 급해졌나 봐. 진리언을 안 데려갔어도 됐어. 솔직히 마지막에만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데리고 안 갔으면 진리언 궁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다 있어가지고 잡고? 오늘 겨울비가 많이 오네요. 전 비오는 날이 좋아요. 포인트를 잃은 내 눈물을 가려주거든요. 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과자 먹어. 과자. 요즘에 자꾸 배가 고파요. 난 캐릭팅 할 줄 아는 거 시비르 미포. 구독량이 화이팅량이. 웅콩 감사합니다. 카일사도 가끔 카일팅해. 근데 카일사는 손이 짧아가지고 쉽지 않아. 11위는 Q랑 W. 배고픈 태봉추에게 도네를 해주겠다고. 정말 고마워요. 그만 먹어야지. 살쪄. 배고파. 이즈리얼? 카르마? 태봉추는 연승에 배고프다. 11을 할까? 카이사 벤. 뭐가 쌀쪄? 뭐가 쌀쪄? 어, 미포했어. 뭐가 쌀쪘냐고? 안 찔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나 은퇴하면 몇 킬로 찍었다, 조금. 아, 근데 너무 배고파, 진짜. 한 2kg 찔 듯, 2, 3kg. 저 지금 2승, 아니다. 2승, 2승, 아닌가? 잠깐만, 몇 승, 1승 3패인가? 나 뭐야?
일단 3패는 확실한데. 아, 2승 3패고. 아, 나 벌써 5판을 했어? 아. 역시 태수들은 모르는 게 없어. 이모티콘이나 좀 바꿔볼까? 아, 아니구나. 지금 이제 시작하는구나. 트징어 빼야 돼. 트징어 이거. 이거 빼야 돼. 지금 브론즈 3. 두 판 이기면 브론즈 2. 또 두 판 이기면 브론즈 1. 그래서 브론즈 1쯤에 배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론즈 1쯤. 세 판 이기면 브론즈 1인가? 무무 좋다, 무무. 아, 근데 브론즈는 거의 확정이야, 지금. 이유는 동물 특공대 작전 개시. 항상 브론즈 배치 받더라고요. 왜냐면 실버 4에서 내가 시즌을 마무리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브론즈 나와, 진짜. 실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소환사의 그 협곡에 오신 것. 프리시즌에 좀 올려놔야지 좀 많이 오르더라. 근데 이번에 내가 프리시즌에 롤을 하나도 안 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팅! 사 엘라 사 히리. 난가? 언젠간 이 세계를 지키지 않아도 될 거야. 스웨인 백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연히 이 도시를 되찾았구나. 오디르, 티모, 아칼리, 이즈. 혹시 오늘 배치 다 보고 가시는 건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못해서. 오늘 뭔가 잘하면 이 모든 게 빌버하고 막 하겠는데. 뭔가 제가 오늘 그 방송이 7일째 연속 7일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피곤한가 봐. 우리 팀이 찾으면 당장 달려가겠어. 가엔나. 사람들은 내가 자신의 문화재를 다는데 뭐? 가만히 있어. 거북이처럼 뜬금한 앞세워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오케이, 이즈 다 썼다. 저게 맞네. 오징어. 퍼스트 블러드. 잉. 인류의 수호자는 슬픔도 없습니다. 동물 특공대만 믿으라고. 애매한데, 애매해. 카르마 너무 세고. 늦을 수 없지? 가엔나, 기리비. 집중하세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 이유가 있었구나. 그 정글이 왔나봐. 정글이어갖고 다 이유가 있어. 카르마 너무 세다. 오, 오, 오. 우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야.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저 롤체아인데 자꾸 동네 특공대만 하게 돼요. 롤체아는데 뭐 하게 된다고요? 봄미트?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동물특공대가 뭐야? 동물특공대가 뭐야? 아, 미포대. 아, 지금 미포가 하고 있는 게 토끼 그거구나. 롤체. 롤체 아주 롤체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세주아니 전설과 스레시 전설이 있단다? 뭘 먼저 들어볼래? 토끼고 싶을까? 저 롤체는 골드까지 찍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했으면 플래는 갔을 것 같은데 진짜로? 롤체는 막 그렇게 막 피지컬 이런 게 막 중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냥 좋은 덱을 해가지고 판수를 많이 한 다음에 어디 숨었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카르마 진짜 개사기네 이거. 아니 어떻게 뭔가 카르마가 왜 2대1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지? 흔들리지 말아요. 미즈는 하는 게 뭐야? 지적 생명체의 흔적은 없다. 모모쿤이 힘을 왜 내요? 힘은 내가 내야지. 지금 모모 아무것도 못해. 지금 집중하시나. 할 수가 없어. 뭐 궁대 두 개잖아. 근데 흔들리지 마라. 사 엘레사. 평화가 함께하시. 아니 에코가 너무 늦게 왔다. 모모야, 아직 너의 온기가 남겨져 있어. 라스리안 온기. 내가 눈 좀 밝아. 모두 지금 다 됐지? 못 보잖나? 이 거리 안 나왔나? 죽은 건 CS 다 날린다. 바텀. 나 한 번은 왜 죽었지? 나 왜 죽었지? 나 언제 죽었지? 이건 태고 좀이었지만 많이 울고. 아, 우디로 왔었지 아까. 스웨인 에코 개 찍는데? 아, 티모 키우면 안 된다. 총은 무겁게. 좋아, 이제 뛰어보실까?
귀엽. 라스리안 온디. 그냥 주자, 그냥 주자. 안 될 것 같아. 적을 처치했어. 만족했어. 이게 스웨인이지. 어 근데 와드 이거 계속 유지되는 거 이거 뭐예요? 저 뭐야? 오브예요? 아 저게 사라지면 와드 끝났다는 뜻이야? 뭐. 아군이 당했습니다. 귀는 땅이고 눈은 미래. 끝장내지. 엄청 좋다. 사 엘레사 티리. 돈을 쓰고 썼어야 되네. 집중하세요. 가엔나 키리비. 오징어 녀석들이 여기 왔어. 훌륭한 사령관이라면 재정자의 질 것 같은데? 저를 처치했습니다. 오 굿. 그나마 아주 좋은 소식이. 도끼 요점 입었다고? 만만하게 봤다가 크다 칠까? 집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린 함께일 때 더 강해. 아 신발 언제 들어와? 평화가 함께하시길. 적이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계를 지켜야죠. 집중하세요. 사 엘레사 티리. 우리와 안아줄게. 주목하자고. 쟤네도 아마 집까지 아닐까? 와. 학살 중입니다. 티모 갑자기 죽기 시작하네. 티모는 우리가 좀 많이 셉니다. 스웨이님 오 이걸 빼? 궁도 없는.. 왜 빼지? 뺄만한가? 오징어 사냥시. 평화가 함께하시길. 라스리안 온디. 포탑 방패 곧 소멸될. 죽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흔들리지 말아. 빼야돼 무조건 빼야돼. 라스리안 온디. 에코 살았지? 아, 이 개판은 이걸 온다고? 귀도 바로 잡고. 집중하세요. 그냥 수반에서 완전히 쉬지. 적이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나 궁 쏜나? 적이 학살 중입니다.
응? 나 궁 썼나? 진급시킬 만한. 아, 나 이를 쓴다는 게 알을 썼구나. 마음에 드나? 아, 피곤한가 봐. 진짜 피곤한가 봐. 그냥 나 내가 실수한지도 몰랐어. 진짜 피곤한가 봐, 진짜. 아, 진짜 가야겠다. 아니야, 카트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약간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제압되었습니다. 아니, 오래 한 게 아니고 원래 맨날 평소에 이만큼 하는데 약간 너무 연장으로 했어. 연장으로. 원래 어제 쉬었어야 됐는데. 팀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그에 맞는 명분을 선택할 수 있지. 7일이 됐으면 힘들만 하지. 전대 협도 아니고 돈만 찾기 좋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게. 주 7일 진짜 뭐 진짜 쌍팔년도 시대 아닙니까? 일쯤 완료. 사 엘라사 티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언젠간 미스들을 지키지 않아도 조심하세요. 미즈가 미드를 갔네? 가엔라 키리비 흔들리지 마라.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카르마가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바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전멸을 안 쓰고 그냥 죽는 게 최선이었다. 근데 써버렸고연 더 세게 박차고 일어나지.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야. 고봉이네 참치김밥, 삼겹살김밥, 돈가스, 진치국수 시켰다. 혼자 먹는 거 아님. 거북이처럼 끈기만 앞세워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더블킬. 이판 요약 세범 쇼핑 바라바라 제발 몸챙겨 돌리차기는 같이 즐겼으니 잘못 없음. 자야겠다 진짜. 마음은 더하고 싶은데 왠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좀 이겨야지 피곤해도 할만하지. 이거는 뭐 자러 가라고 하늘이. 까비 휴방이라서 늦게까지 썩 가능인데. 좀 흐름이 이겨야지 더하고 같은데. 지금 도와준다는 지금. 이거 어떻게 찍는 거지? 이건가? 가엔나 기리. 에이치? 긴장 풀지 말도록. 특공대 사령부에 처리할 일이 좀 있었어. 응? 뭐지? 뭔지를 모르겠네? 스타일은 중요해. 아,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지키는 기르기도 하고. H가 내가 딴 걸로 설정을 했어 가지고. 나 너무 잘.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 이리 와. 아, 와드를 대놓고 찍어야지만 나와요? 박혔을 때? 있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
아, 와드를 봤을 때 어, 이건데? 이게 내 와드 그 표시인데? 제압되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십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후레인이 잘 꺼내는 줄 알았어. 흔들리지 말아요.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리드의 티모. 아, 이거 어떻게 하는겨? 비비공의 생존 신고한다. 임무에 복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사 엘레스. 여기가 아니었는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딴 데였어, 딴 데. 우디르가 괴물인데? 저거 어떡해? 졌지 뭘 어떡해? 커뮤니케이션에서 저 피아 신호인가? 시야 제거함 신호. 이렇게 쓰러질 내가 아니지. 와드. 저기 고작 다섯 명이라도 좀 건방지네. 흔들지 마라. 라스리안 온디. 라스리안 온디. 아씨!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킬. 저 트리플킬. 와, 이제씨. 이즈가 트리플? 아이 제수가 저 서렌치 자식 못 이긴다. 미안하다 여러분, 나 가야겠다. 너무 피곤한가 봐. 미안합니다. 그래도 바꿔놓고 가야겠다. 저것만 좀 바꾸고 가야겠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설정에 가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가지마. 나도 오늘 게임이 잘 되면 아니 저기 더 하고 가. 이미 말을 버벅이네. 더 하고 갈라 그랬는데 아씨 좀 안 되는 듯.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힘든가 봐.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다음 주부터는 좀 저기 따르게 해야겠어. 한번 훈련에 가서 연습 모드로 한번 봐야겠다. 상대가 찍어줘야 되는 건가? 다 이기면 브론즈 2예요? 브론즈 2 정도 받으면 됐지. 브론즈 3만 아니면 돼. 3, 4만 아니면 돼. 상대방의 와드가 보이면, 그러면은 보이면 이렇게 이거에 맞긴 맞아요? 이 가위 바늘 실은 이졸대님 거야. 이게 맞긴 한데 대신 곁을 지켜주셔서 든든해. 상대 와드는 못 거나? 아 대신 상대 와드는 연습 모드에서 못 끼는구나. 못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닌데 뭐. 된다고, 와드가 보이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네.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까지는 너무 재밌었는데
좀 이기면 더 많이 하고 갔을 텐데 너무 빡세가지고 가야겠어요. 다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 일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휴방하고요. 내일은 저기 승우 아빠님네 가는데 거기서 뭐 방송을 켜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가고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찾아오도록 했어. 일요일에는 사일런타운의 아이들 요거 하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금복님도 왕빡빤냥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피곤하면 가긴 가야겠다. 어우 죽겠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기고 갈라 했는데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주말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일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